날씨 너무 좋다. 따뜻해 벌써. 진짜 봄이야. 신난다. 엔조이 커플. 이 커플이구나. 차박 가고 있습니다. 캠핑. 차박 뭔지 아세요, 선생님? 차박? 차를 박고? 차를 타고 가서 거기서 먹고 자고 하는 거예요. 차에서. 아, 차박. 네, 차에서 박. 그래도 이렇게 뭔가 오랜만에 뭐 이렇게 나오니까 데이트하는 것 같고 좀 설레고 좋더라고요. 예. 들어줘야지 또. 뭐야? 봄에만 들을 수 있는 노래들. 아유, 꽃도 그냥 텔레비전으로 보고 말아요. 말이 없었지. 꽃송이가. 꽃송이가 그래그래 피었네. 문제 옆에 꽃송이 피었어. 그럼 안 받아줘? 웬일로? 그 표정 뭐야? 아니 꽃이 많이 좀 건조해 보여. 좀 아직 많이 그러니까 아직 만개한 것 같진 않아. 아니 건조해 보여 피부가. 근데 저기 예약한 것도 대단하다. 이렇게 급하게 했는데 캠핑장 요즘 엄청 핫한데. 나? 예약은 안 했는데. 응? 예약은 안 했는데? 예약을 안 했어? 응. 혼난다 이제. 아니 예약을 안 했는데 지금 우리 출발 2집을 출발한 거라고? 검색해본 데는 있는데 전화 한번 해볼까? 민수 씨 저거 예전에 저 코미디 빅리그 수요일 날마다 매주 축구를 쳤었어요. 근데 민수 씨가 가시죠 오늘은 뭐 화전 그쪽에 있는 풋살 클럽입니다 그랬는데 예약을 안 한 거예요? 버릇이구나. 가가지고 그냥 축구하신다가 예약 안 돼 있다 그래서 다 돌아온 적 있어. 어머머머. 큰일 났다 오늘. 없으면 알아서 해. 있어, 없으면 있어, 알아서 있어. 해. 있어. 있어. 아 여보세요? 아 캠핑장이죠? 네. 혹시 오늘 당일 예약도 가능하실까요? 아 그럼요 당연하지요. 오 그럼요. 다행이다. 어 그래요? 네. 아 그렇구나 다행이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자리가 있네요. 지금 운이 좋아서 내가 지금 기분이 풀렸는데 만약에 갔는데 없었잖아. 그럼 진짜 폭발이야. 저 진짜 운 좋은 거야. 오늘은 내가 진짜 행복하게 우리 신나요. 신나요. 예약 놀아요. 예약도 됐어요. 오 대부도? 와 대박. 바다다! 우와! 바다! 대박! 너무 예뻐! 마음 팍 트이는데? 오, 근데 여기 이쁘다. 아우, 이쁘네, 진짜. 와. 바다가 이렇게 가까워! 너무 예쁘다. 와,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뭐야. 아유 이건 아주 한복의 그림이 너무 좋네. 나무 하나에 의자 하나. 됐다! 갔다 와 보자 보자 바다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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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한 거가 있나 봐. 우와! 우와 좋다 진짜. 우와! 이거 봐. 이거 다 먹을 거야? 이거 다 먹을 거야? 당연히 다 먹을 거지. 오예. 아. 일단 텐트를 먼저 쳐야 돼. 텐트. 텐트는 내가 칠 테니까 자기는 의자에 뭐해? 앉아가지고 바다 구경하고 있어. 내가 짠 하고 딱 선물해줄게. 아 근데 저게 텐트가 어려울 텐데 혼자서 치기에 그렇게 작은 크기가 아닌데. 민수 이거 칠 줄 알아? 이거? 아이 뭐 뚝딱뚝딱이지. 헤맬 것 같은데 민수 씨. 글쎄 말이야 그냥 가면 헤맬 수 없지. 이게 진짜 그 이거를 지지를 해야 돼. 망치려야지 망치려. 아이고. 네. 왜 저렇게 펼쳐놓고 하지? 자기야. 어? 우리 오늘 안에 필수 있는 거야? 어. 자기야. 나를 뭘로 보고 나 금방 빨리 할게 이제 농담 그만하고. 아니. 아 누가 봐도 처음 딱 치는 건데 저게. 왜 이건 또 이만큼밖에 안 박았어? 안 들어가. 거기 땅이 딱딱해. 박으면 어떡할래? 박으면 어떡할래? 박으면. 박으면. 이렇게 조금씩. 아,
아유, 세상에. 망치 내려놔. 망치 내려놔. 다음 어떡할래? 손미술 생각. 여자친구가 개입되면 안 되는데 남자가 멋있게 탁탁 이렇게 그냥 완성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나 이거 형태라도 보고 싶다. 텐트가. 근데 저희가 늘 그래요. 약간 익숙해요, 이런 게. 민수는 약간 되게 즉흥적이잖아요. 일단 저질러요. 그래서 그걸 수습하는 건 저예요. 왜냐면 저는 뭐 할 때 다 알아보거든요. 오, 된 것 같아. 됐다, 됐다, 됐다. 오, 봐봐. 오, 쓴다, 쓴다, 쓴다. 자, 민트의 하우스 공개합니다. 빨리 하나, 둘, 셋. 어, 됐어? 어, 형태가 좀 나오나? 됐어? 오, 됐다. 됐다. 오, 모양 나온다. 나 논다, 손? 손 나도 돼. 됐어? 우와! 오, 어느 정도. 오. 라라라, 우리 형수! 어머, 우리 형수. 왜 이렇게 무겁게 늘어나? 아니, 아니요. 내가 몸 반대로 알아줘야 될 것 같은데. 치맥 먹고 들어와. 자기야, 누워봐. 아니 넓긴 넓은데 완전 괜찮지? 아 여기서 바다 볼 수 있긴 하다. 어. 우와! 완전 그러네 괜찮아. 바다 여기서 볼 수 있네. 이거 여, 이 옆에도 세워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흔들거리지? 바람에 그냥 날아갈 것 같은데. 지지대가 확실하게 안 되는 거지. 약하네. 이거 야, 그래. 잠깐만. 자기야 문을 밖으로 내보내야 될 것 같아. 그래. 아까 잘 박아야 돼. 에? 어머 야, 어떡해. 다치나. 아이고 저 지지대를 빼면 아이고. 자기야 괜찮아? 자기야 잠깐만. 자기야 잠깐만. 아 저 옆에다 고정을 해놔야지. 아유 하다. 어머 괜찮아 자기야? 야! 우와. 아니 저 고정을 안 해놨네 아까. 머리 좀 봐. 제 억장도 같이 무너졌어요. 싸운 거 아니야 그러다가 그냥? 이제 잘할 수 있어. 아 손 많이 간다 손 많이 가 진짜. 자기야 요 사이에 나사가 필요한데? 얘가 이제 이렇게 해서 바닥으로 가야 돼 자기야. 마음은 진짜 라라 오늘 아무것도 안 시키고 제가 다 하고 싶었거든요. 저는 라라가 고생하는 거 진짜 원치 않은데 제 자신이 조금 네, 한탄스럽습니다. 야 해가 떨어지네. 오 그래도 오 이쁘게 잘 완성했네요. 별걸 다 해놔. 네. 아 이런데 왔으면 여기다가 고기 구워 먹어야지. 우리 자기 내가 해줄게요. 자기야 번개탄 없어? 번개탄? 장작을 그렇게 터치로만 하면 불이 붙어? 저 불쏘시개가 있어야 될 텐데. 자기 이런 거 해봤어? 어? 아니 뭐 뚝딱이지. 나 자기 이거 나 팔려 만나면서 하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공복의 자기를 위해서 팔 고파. 알았어. 자 해볼게. 조심해. 와! 이거 깜짝이야. 와! 나, 내가 놀래. 와! 이게 맞아? 이게 맞아. 불장난하다 오줌 싸라. 고기 구워 먹는 거 아닌가? 붙었다. 고기 구워 먹는 건데. 붙었다. 아니 이렇게 하는 거 맞아? 원래 장작은 불멍하는 거고 고기는 수수로 하는 거 아니야? 번개탄. 어 맞아. 그렇지 그래. 아니 이게 이 나무가 불에 타잖아. 그럼 그게 참숯이야. 거기다 먹으면 되는 거야 진짜. 아이고 민수 씨. 와 좋다. 구울까? 진짜 구우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구우면 돼. 자. 아우 저 왜? 아우 저 됐다. 아우 좋은 고기 다 버리네. 냄새 나서 저거. 어 됐어. 맞아. 야 찌꺼매 야! 야! 야 벌써 찌꺼매였잖아. 뭐가 찌꺼매? 아, 저거 새까매진다고. 끌려져가지고 아이고. 뒤집어 이제 탔어. 안엔 하나도 안 익고 겉만 익잖아 이렇게 하면. 고기는 구워 먹을 불이 아니네. 예. 우와 대박 맛있겠다. 자기야 역대급이다 이거. 그럼 역대급이지 그렇게 먹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 난 오늘 못 먹겠다 아무것도. 아니야. 나 라면 먹을래. 아 배고파 죽겠어. 와 아니 근데 이거는 진짜 와 물 엄청 빨리 끓는다. 신난다. 우와 대박 라면 진짜 맛있겠다.
어, 라면은 맛있겠다. 라면이나 먹고 말아라. 와. 맛있어? 와. 어. 라면 미쳤다. 아, 이거 진짜 이거 너무 맛있게 돼 버렸는데 어떡해? 어, 순두부 라면. 와, 맛있지. 라면 대박 맛있겠다. 예스! 미쳤다. 저거 준비를 해 봐. 아, 저건 맛있겠다. 와. 자기야. 아유, 세상. 자기 그 시꺼면서 어떻게 먹어? 이거 어두워서 그래. 지금 밤이라서 그래. 불만 밖에 안 날 텐데. 아, 너무 탔다. 아, 너무 탔다. 아유, 이래. 진짜 타서? 아유, 저 어떡하냐, 저거. 저 비싼 고기를. 이거나 먹어. 왜 탔지? 아, 와, 비주얼 짱이다. 아, 배고파. 와, 진짜 맛있겠다. 아우. 아우, 왜 이렇게 먹고 싶으냐? 배고픈 시간 됐나? 와, 진짜 맛있다. 배고파서 그런지. 아니, 밖에서 먹으면 맛있긴 하겠지만 저 고기는 근데 너무 아쉽다. 아, 저 정도면 그냥 서울 시내 그냥 공용 주차장에서 끓여 먹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나 먹어봐 이제. 헐. 우와, 대박. 부러워. 아니, 이거를 김치가 이렇게 남은 걸 왜 갖고 온 거야? 뭐 심지어 김치 꼬다리야 이거. 꼬다리 김치도 아니야. 김치는 또 먹다 남은 거 좀 가져온 모양이야. 이걸로 먹어. 이게 뭐야, 이게 감성이 하나도 없잖아. 여기에다 먹으면 예쁜 나무 그릇도 집에 많은데. 아이고. 이거 봐. 찐으로. 찐으로 갑니다. 찐으로. 아우, 눈 나. 아우, 내 눈. 오. 오, 도박한다. 도박한다. 도박까지. 오, 도박한다. 도박한다. 동화로 외국어잖아. 제가 미쳤네. 야, 우리 집에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아, 제가 도움. 아씨. 아이고, 저런. 어. 아, 도마 탔다. 어떡하지? 너 그냥 차라리 넣어가지고 그냥 불멍하는 게 낫겠다. 우리 집에 도마 그거밖에 없단 말이야. 잠깐만. 심기 일전에서 제대로 해줄게. 자기야. 어? 그냥 이거 먹고 갈래. 잠깐만 기다려줘. 이 소고기는 금방 있거든? 이건 진짜 안 돼. 아, 이건 진짜 제대로. 진짜 안 돼. 어, 버터가 저렇게 올려놓으면 차라리 낫지. 옳지, 옳지. 아, 그래도 차라리 그게 낫다. 우와! 우와! 아우, 그래. 아이, 우쭐거리지 말라고 앞에 다 망쳐놓고. 손님, 템퍼는 어떻게 해드릴까요? 아, 저럴 때 또 탓하는데 저거. 맞춰줄 수 있어요? 네. 미디움 레어요. 미디움 레어요, 알겠습니다. 웰던으로 드시죠. 어, 이미 버터 칠할 때부터 웰던이었어, 저건. 자, 다 됐다. 오, 괜찮네. 괜찮아. 네. 와, 오! 미디움 웰던 됐네. 어디서 본 거 있어가지고 또 칼로 저걸 또. 괜찮은데? 완전 괜찮지? 한 줘봐. 어. 자기야, 먹어봐. 쟤 뭐야? 소금을 치는 거. 아유. 오, 저렇게 두꺼운 게 맛있어. 응. Don't wash the dishes. 와, 맛있어. 맛있지? 소고기는 역시 옳다. 소고기 질리지. 행복해. 아, 자기야. 자기야, 너무 좋지? 나 집에 가고 싶어. 근데 얼굴을 왜 저렇게 부어가지고 있냐? 아, 나 자기 위해 엄청난 거 준비했는데, 잠깐만. 아니야, 별로 알고 싶지 않아. 자기야. 불멍 좋아하잖아. 자기 일로 와봐. 엄청 신기한 거 준비해. 그러니까 불을 계속 멍하니 보고 있는 거를 요즘에 불멍이라 그래요. 내가 자기 해주려고 이거 준비했어. 그게 뭐야? 야, 오로라 불멍이라고 색깔 엄청 예쁘죠. 그래, 요즘에 저거 불에다가 저거 색깔 바뀌게 하는. 오, 네. 그걸 불을 인스타템이 하나 있어요. 가루를 뿌리면. 자,
보여줄게 자기야. 뭐지? 어? 이제 바뀐다. 우와,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우와. 우와, 너무 예쁘지. 어, 이쁘다. 오로라 같다 근데. 진짜 예쁘다 근데. 그게 뭐가 그렇게 재밌을까? 그 나이롱이 타면서 좋지 않은 냄새는 나겠는데 또 저짓들을 하겠구만 사람들. 아유 참네. 내가 마지막으로 엄청난 거 해줄게. 소뚜껑 팝콘이라고 이걸로 팝콘 할 수 있어. 오, 맛있긴 하겠다. 뭐지? 어디서 본 거가 많아. 차라리 보지 말던지. 와, 대박이다. 아니, 저 바뀐 부분 위에 저거 올린다고? 아, 원래 저렇게 하는 건가? 예쁘긴 진짜 예쁘다. 그치? 불 봐봐, 와. 어, 이거 왜 갑자기 손잡이를 타냐? 혼자 그 태워먹어. 오, 잠깐만. 어떡해! 아니, 나무는 다 태우는구나, 일단, 기본적으로. 아, 여기 탄다, 씨. 아, 씨. 오, 저기 돌려, 타네. 돌려, 세로로 돌려. 오케이. 어머, 어떡해, 무슨 일이야. 어, 저 뚜껑 덥지 않나, 원래? 뚜껑, 뚜껑, 빨리, 잠시만. 아, 뜨거워. 사정씨도 튀어. 저렇게 하는 게 어디서 다다이지, 이런, 아유. 어떡하냐? 내 입을 뭐 해야 된다. 아니 그 뻔한 뚜껑 아니야? 저 가스바로. 아, 웰컴 투 도막골이야? 뭐야? 팝콘이 어떻게 이렇게 날아다녀? 야, 웃긴다. 저 맛있는 거를. 맛있다. 진짜 손민수 때문에 진짜 살 수가 없다. 살 수가 없어. 아니 뭐 준비한 게 무슨 반 이상이 실패야? 그래도 뭐 별거 다 준비는 해봤네. 야, 민수야. 어? 그거 어떻게 먹어? 이거 못 먹어? 못 먹어. 초록색 불. 아유, 아유, 저런 일이야. 완전히 불이 붙어버렸어. 야! 잠깐만. 어? 탔다. 아! 아, 민수 씨 안 되겠다. 아유, 헤어지겠다, 그지? 어, 이제 진짜 거짓말은 소민수랑 진짜 캠핑 다시 나와. 자기야, 나 준비한 게 하나 더 있어. 또 있어. 없어. 또 있대. 없어. 자기야, 또 있어. 알고 싶지 않아. 어휴, 내가 피곤하다. 나 자기 주려고 편지 썼어. 이거 편지 쓰는 거 진짜 힘들었어. 언제 썼어? 편지 언제 썼어? 눈치 보면서 화장실에서 썼어. 편지 쓰는 거 진짜. 아, 이거 봐. 같이 사니까 편지 쓰는 게 너무 어려웠어. 알겠어. 이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고 나에게 긍정을 알려준 나의 절대자 라라야. 항상 너를 위해 다 해주고 싶고 최고의 것만 선물해주고 싶고 잘해주고 싶은데. 잠깐만, 잠깐만. 아니 자기가 왜. 왜 울어. 아니야, 아니야. 잘해주고 싶은데 마음과는 다르게 왜 안 좋은 결과니? 아유, 울보네, 울보. 아니, 그게 아니라 이쪽은 감동 하나도 안 하고 지금. 오늘 한 플랜에 아주 취했네, 그냥. 왜 안 좋은 결과들만 나오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러는 거야. 잠깐만, 저기 괜찮아? 저기야! 뚜껑, 뚜껑, 빨리 잠시만. 오늘 하루 종일 성공한 게 소고기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요즘 들어 내가 실수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옆에서 그렇게 지켜봐주고 사랑스럽게 항상 곁에 있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내가 생각해도 아직은 내가 너무 미숙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네가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삶의 동반자가 될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사랑해. 아, 그래도 손편지에 감동은 하네요, 또. 오늘 너무 미안했어. 오늘 이렇게 될 걸 무슨 안 예언자처럼 편지를. 그러니까. 나 오늘 충분히 많이 잘못할 거니까 반성문 미리 써놓을게, 이거 아니에요? 오늘은 너 진짜
행복하게 해주려고 준비한 건데. 괜찮아. 아니야. 앞에 막 많이 힘들고 민수가 실수투성이지만 전 진짜 민수를 이것 때문에 만나는 것 같아요. 그래. 그냥 너무 그냥 마음이 귀엽고 얼마나 혼자 이렇게 몰래 몰래 썼으면은 이렇게 글씨도 막 개발 세발이고 편지도 아니고 저 2년 전에 쓴 거예요 저거? 네, 노력은 진짜 박수쳐주고 싶어요. 그래 맞아. 아 저는 고생이라 쓰고 추억이라 읽거든요. 고생은 많았지만 추억이 너무 많아서 너무 행복해. 오늘 추억을 가지고 라라랑 몇 달 몇 년을 곱씹을 생각을 하니까 벌써부터 너무 좋아요. 고마워 자기야. 빨리 나 쉬자. 알았어. 자기 재우고 내가 와서 치울게.